노원구의 창동주공 17단지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의 가치와 매수 타이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창동주공 17단지를 이제 보고 계신 분입니다. 21평형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죠. 서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가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선뜻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망설여진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주공 17단지 21평형을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이 평균이 6억 9,5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건축 대상으로서 봤을 때 연식 33년 차를 채웠고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한 상태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건축 대상 단지로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재개발에 있어서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달리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격이 이 프리미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적률 약 191%에 그리고 21평형 이 타입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이 10평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사업성이 이 물리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지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죠. 녹천역에 거의 뭐 붙어있다시피 한 가까운 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재건축 대상으로서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까지 한 상태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 검토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 이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제곱미터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창동주공 21평형이 제곱미터당 1,390만원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녹천역 두산이구 23평형을 놓고 봤을 때 제곱미터당 1,300만원 신축 아파트죠. 아직까지 신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또 입지가 유사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체 이 7월 실거래가 평균에 기초해서 봤을 때 1,065만원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재건축 대상 창동주공 21평형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약간 다른 비교 대상 대비 좀 높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예전에 가장 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투자하기 좋던 시절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주변 신축, 예를 들어서 녹천역 두산 2부 23평형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낮아서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이 주변 신축 아파트 평형 같은 평형대에 가격이 얼만큼 더 높으니까 이만큼의 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재건축의 사업성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저층 단지들이 이제 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워낙에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예비 안전진단 통과라는 그 가장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내 것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죠.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가 아니고 안전진단 통과 시점으로 앞당겨 버린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 9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적용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단지들 나중에 가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확실하게 조합원지 그 양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진단의 통과 상태에서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가격 구조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부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감내하시고 지금 들어가셔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되는 것이 물리적인 공급량, 수요량 이거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존 재고주택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물건인 것이죠. 내 재산권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은 사실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안전진단 통과 상태에서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이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제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 와중에 더 그 부추기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최소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기왕에 재건축 대상 단지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임하셔서 좋은 매수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금력은 상당하신 분인데 어찌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주택 매수를 늦추고 늦춰 오다가 이제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계속 전세로 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있는 사례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34평형 전세 거주 중이신 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께서 이제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까 재계약하는 것보다 그냥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냥 사시던 대로 전세로 사셔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신 사례였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5억을 다 넘겨버린 것이죠. 15억을 넘긴 이후에도 좀처럼 15억 아래로 그 실거래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이라는 가격이 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대출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그 경계선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5억 직전까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의 정체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5억을 뚫고 나서 웬만해서는 15억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탄탄하게 가격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확연하게 15억을 넘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가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자연앤 힐스테이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세로 사셨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 버렸으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가격 구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실거래가가 15억 9,500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전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5억 중반대로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전세 매물들의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8억 이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전세가율이 최소한 50% 이상, 50%에서 60% 그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이 대략 다 대부분 이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구조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을 넘긴 이후에 가격이 뒤로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지 자체가 이 광교 중앙역에 뭐 붙어 있는 더 이상 역세권일 수 없는 역세권의 입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자산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는 과거 몇 년 대비는 당연히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1년에 뭐 몇 억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승세는 없을 것입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내가 그걸 보고 이제서 뭐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전세로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 올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자연인 힐스테이트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자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또 대출 금액을 계속 올려주면서 임대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과연 뭐 도움이 되는 이 자산 운용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 몇 년 대비 상승률은 더뎌지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거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1주택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주기간이라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면 지금 내가 집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기다렸다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더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리하게 매매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그 계약서 사인하고 계약금 내시기 전에 항상 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광교 이 단지에도 나와 있는 매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동일한 평형대의 매물이라면은 조금 더 가격 조건이 유리한 일반적으로 자연앤 힐스테이트보다 이 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의 가격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단지별 가격 차를 감안하고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가격 구조인 것 같다, 조건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사를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 비교 분석까지 마치고 나서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해서 15억을 넘겼을 때 대부분 매도 시점을 지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34평형을 분양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보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유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뜩이나 이 15억이라는 가격이 현재의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의미하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영등포 같은 경우 과거에 영등포의 아파트가 그냥 15억을 훌쩍 넘겨버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보유하고 가셔야 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영등포 뉴타운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것이죠. 제가 서울 안에서도 가장 성공한 뉴타운 사업으로 태어난 아파트들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로서 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격이 이분이 만약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오셨다면 한 10억은 몇 년 동안
충분히 버셨던 것이죠. 이제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기왕에 이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 좋은 시장에 계속 갖고 계셨다면은 최대한 그 수익률을 높여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겠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거래 가격이 올해로 넘어와서 이제 15억을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 약간 더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전세도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뭐 7억 중후반 정도로 뭐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전세 매물 또한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서울 수도권의 이 괜찮은 지역들의 흐름 50%에서 60% 사이 그 구간 안에 잘 들어와 있는 안정적인 가격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15억을 넘긴 이후에 매물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씩 거래되는 그 거래 가격이 좀처럼 15억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 가격 구조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혼자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40% 혹은 뭐 30% 그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가격 구조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밑에서 전세 가격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하고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크로타우스케어에서 이제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여의도가 나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여의도 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겨나고 있죠. 기존에 제도로서 묶어놨던 여의도에 재건축을 할 때 한강변 제1열 15층 이내로 묶어두었던 그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사실 재건축의 속도라는 것이 뭐 정부 정책에 의한 규제 이것도 물론 작용을 합니다만 결국은 돈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 계산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하고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존에 이 사업성을 저해했었던, 사실 15층 이내로 묶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성의 마이너스 요소인 것이었죠. 그 부분을 풀어주겠다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사업 속도도 참여하는 사업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변부에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은 당연히 이주 수요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의도에 거주하시던 뭐 세입자들 혹은 뭐 집주인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상지를 찾아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만한 혹은 뭐 새로 매수해서 들어갈 만한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거리에서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이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일 것입니다. 생활 기반을 거의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크로타워 스퀘어 혼자 좀 외딴 섬처럼 나 혼자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양상입니다만, 주변부에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 않은 영등포 뉴타운에 남아있는 구역들이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시점 남아있는 영등포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시점이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파셔야 될 이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좋은 아파트 분양 받으셔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오셨고 기왕에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신 김에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더 가져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투자를 하실 때 늘 듣게 된 얘기가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사례 화곡동 빌라 투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화곡동에 이제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근데 막상 뭐 이거저거 현장 좀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 터져 나오는 기사들이 깡통 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빌라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오신 겁니다. 사실 화곡동 지역이 이 문제,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곡동이라는 지역을 어떤 투자의 대상,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더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만 투자 수요가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 매매 가격이 그렇게 좀처럼 좋은 시세를 형성하지는 않고 있는 곳입니다. 태생적으로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적은 갭이 어떤 분들에게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가격이 자칫 잘못해서 역전이 되어버린다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버린다면, 그리고 다음번 재계약 시점에 혹여나 처음 체결되었던 그 전세가격만큼의 보증금을 또 받지 못한다면 투자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를 내고 거주를 하셨던 세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깡통전세 예,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가격을 잘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시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그리고 각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주요 그 인터넷 매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가격을 보시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아파트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가격을 조회하고 또 해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빌라 투자를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라라는 상품이 아파트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별 지역에 지어지는, 같은 지역에 지어지는 그 빌라 안에서도 전용 면적은 동일한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내부에 실거주 면적이라고 하죠. 혹은 뭐 분양 면적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시설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살펴봐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서 평가를 해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이 평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거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립 다세대주택 전월세를 이 항목을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사연을 보내주신 지역이 화곡동이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면적에 대한 가격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면적은 전체라고 해놓고 보증금에 적정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전체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 정도 화면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투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해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자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전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 거래 물량이 3,000건이 넘습니다. 그 3,000건을 다 열거해드리기는 어렵고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 화면 한 페이지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거래된 내역들 중에서 제가 일정 부분 필터링을 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거래 내역만 뽑아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연도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은 제외를 시켜버렸죠. 왜 제외를 했을까요? 2018, 2019년도에 신축이 된, 그때 당시 준공이 된 물건이라면은 최초의 전세계약 한번 체결을 하고 이제 재계약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해석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왜 이러한 시점을 잡아서 제가 살펴보고 있냐면 신축 빌라의 경우에 가장 최초로 체결이 되는 전세 가격은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 뻥튀기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전세 가격을 실제 그 시장의 일반적인 전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어거지로 체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적은 갭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시장에서 소화되기 좀 어려운 어거지 가격으로 전세를 체결해서 신축 분양을 완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재계약 시점에서의 전세 보증금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옆에는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비슷한 구역 내에 거래가 된 내역들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전용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빌라의 전용 면적과 가장 유사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녀석들의 전세 거래 가격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 평균을 한번 뽑아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열거해드린 자료들 눈으로 그냥 쓱 살펴보더라도 그 지역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좀 과도하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어디라고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체크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이런 자료들을 직접 뽑아서 살펴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파트처럼 자료가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표준화된 가격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40대 이하 이시라면은 사실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자재로 소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통계를 한번 뽑아서 살펴보시는 게 쉬울 텐데 사실 그 엑셀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은 좀 부모님 세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되게 자제분들 계시죠? 자제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왠지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불효자인 것이죠. 쉽게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이거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별로 그리고 제가 제시를 해드린 그 건축 연도별로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보시고 각 전용 면적당 가격 체결되어 있는 이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 동네에는 이 정도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이구나.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거보다 몇천만 원이 더 높은 전세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 저기는 전세 가격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